VIP에 자, 세이저씨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확실히 갱스터즈. 어이, 가는 벌써 진짜 세요. 아, 갱스터즈에 뭐 새롭게 들어온 푸지 선수나 렉드 선수가 와, 이거는 뭐 기존의 갱스터즈 멤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적응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스터즈가 여전히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나름 이스트윈도 언더스의 형제 팀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엄청 격차가 나버렸죠. 그렇죠. 벤픽부터 좀 많이 꼬였던 게 좀 있었고요. 확실히 최근에는 그 공격적인 돌격 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걸 감당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확실히 그 모든 팀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게임은 또 공격형이 시대를 네. 뭐 지키기나 운영형보다 또 좋은 성적을 보이기 네. 마련입니다. 시원하기도 하고요. 갱스터즈가 이제 2승을 하면서 거의 뭐 4강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죠. 그렇죠. 이 정도라면 네.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 어떤 모습들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에이스와 인퍼머스가 대결합니다. 네, 에이스는 뭐 좀 아쉽게 예, 패배를 했었거든요. 무적함대와의 경기에서 아, 초중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적함대를 좀 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후반에 들어서의 모습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우리 한국의 에이스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팀. 이번에 또 처음으로 얼굴을 내비치는 팀입니다. 뭐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예, 이 오젠 무대에서 또 오랜만에 굉장히 또 이제 처음으로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에이스 팀이에요. 그렇죠. 예, 뭐 좀 유일하게 플레잉 매니저, 그러니까 플레잉 코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댄디 선수를 이제 함께 그 팀에 또 소속이 돼 있고 선수들을 이제 멘탈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예전에 뭐 와일드의 몽 선수와 같은 또 이런 선수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런 점들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받아서 오늘 경기에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뿐만 이런 것처럼 막 협찬도 지가는 거 보면서 조금 더 경기하는데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네요. 자, 미에마스라는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팀 인퍼머스입니다. 네, VIP의 시즌3가 이제 시작되면서 인퍼머스를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 팀의 공격은 뱀픽부터 시작됩니다. 뭐 코시카, 포트리스, 흑김. 뱀픽을 일단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대 팀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팀 GL 상대로 팀 GL이 이번에 복병 아니야? 라고 했는데 팀 GL이 그냥 깨져버렸어요. 정말 인퍼머스가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만큼 인퍼머스도 맘마미아를 좀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교체가 됐는데 갱스터즈와 마찬가지로 교체가 되면서 더 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교체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팀 헌터스 마찬가지, 갱스터즈, 인퍼머스도 아무튼 그렇죠. 뭐 제대로 된 게 병력만 그 사람 바꾸면 짱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좋은 시너지를 이제 인퍼머스가 또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오늘 경기는 확실히 1패 대 1승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2패 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라운드 못 가는 2승은 웬만하면 3위 라운드 네. 2패는 웬만하면 못 가는 거죠. 네. 에이스 입장에서는 뭐 위안으로 삼을 거는 무적함대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CS는 굉장히 높았어요. CS는 똑같았어요. 네. 하지만 에이스 팀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 딜러진의 한타 포지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포지션을 오늘 경기 때 이펠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네. 저 나타 선수와 칼루아 선수 네, 두 로머들 간의 또 비교에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승리팀과 패배팀 간의 대결이라서 킬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뭐 두 팀 모두 이제 로머로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숫자라고 하는 건 이긴 팀은 약간 뻥튀기, 진 팀은 좀 저평가될 수 있는 네. 겁니다. 뭐 이번 경기 이기면 다시 또 뭐 복구 혹은 더 좋은 상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좀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요. 앞서서 이제 포트리스가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 영웅으로 나왔는데 뭐 앞선 경기 때도 1경기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갱스터즈 경기 때도 포트리스가 밴될 확률이 높습니다. 밴됐을 때 밴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대처를 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로머를 이제 밴을 했을 때 이점이 상대방의 조합을 완전히 말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리스를 밴을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들이 이제 아예 그냥 로버를 같이 그냥 막 난장판에 가보자 이래서 막 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단을 그냥 웬만하면은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게 1, 2주 차 때 포트리스랑 글레이브랑 많이 핫하다 보니까 딱 3주 차 되니까 포트리스 글레이브가 밴되고 포트리스가 밴되다 보니까 스카이를 가져가는 이 밴픽 구도가
또 나오네요. 아다지오. 이렇게 되면 버프 조합으로 복스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생기고요. 뭐 혹은 흑기도 이 조합에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ST 입장에서는 이 타사 선수가 또 타카 장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진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마음가짐으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웅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렇게 해서 댐핑 모드 캐서린까지 댐핑 모드 완료됐습니다. 자, 어떤 구도가 나올까? 네, 일단은 킷을 굉장히 버프할 수 있는 맘마미아 선수의 아다지오가 있고요. 로머 간의 대결에서는 에이스가 좋아요. 타카 자체가 캐서린에게 근데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싸우는 구조 자체가 맘마미아 인퍼머스 입장에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에이스 입장에서는 타카 그 타사 선수의 역할이 정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 경기 준비됐네요. 과연 어떤 승부일지. 자, 오늘은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인퍼머스와 팀 에이스의 대결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아, 에이스.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응원해주는 동료들도 있고. 자, 힘든 경기 해야죠. 2패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초반에 아다지오와 함께 캐서린으로 압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맘마미아 칼루아 선수가 정글 쪽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에이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웅을 픽을 했어요. 완전 이거는 정면 승부를 하겠다. 자, 상대 조합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자, 초반부터 예. 오, 딜 잘 꽂았는데요? 네, 무차별 사격을 통해서 딜 교환을 정말 잘해줬고요. 네. 참가의 고소를 들고 있는 뭐 데너리어스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체력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뭐 2레벨을 찍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서 마지막 지원이! 타사! 타사의 타카가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막타를 제대로 예. 자, 키를 누가 놓던지 간에 이렇게 양념해 놓으면 바로 회전격 쓰면서 평타. 예. 타사. 와. 네, 좀 사파리 메타. 사파리 메타. 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메카닉이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동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뭐 맹수. 초반부터 아무래도 레인 쪽에서 이득을 좀 예, 많이 거두고 있는 에이스 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카가 예, 자유롭게 정글링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퍼머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흑킷이 또 중심이 되는 조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흑킷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레인 쪽으로 다 모두가 다 시선을 집중하면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좀 기지기 들었나요? 있는데도 네.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캐서린이 있다 보면은 그 타카가 들어 진입하기에 좀 부담을 좀 느끼거든요. 네, 오늘마다 푹 찔면서 스턴 아주 굵직굵직이면 뭐 침묵 빵인데 진짜 타카를 너무나 잘 다루는 타사 선수라서 사실 뭐 저격들도 많이 들어가고 아예 그냥 타카를 노리기 위해서 뭐 패타를 한다거나 막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의 지금 왜 그런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누적함대는 몰라도 인퍼머스에게는 안 진다는 건가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CS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의 교전에서는 인퍼머스가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 잘만 버텨주면 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꾸 쓰셔야죠. 네, 그렇죠. 아직까지 흑기시 그 딜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그 칼루아 선수가 캐서린으로 스턴을 걸어도 네, 딜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킬포인트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시점이에요. 한번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소모성밖에 없어요. 최초에 비해서. 갔을 땐! 네. 이게 후반에 갔을 때는 확실히 캐서린도 있고 타카가 약간 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6레벨 이후에 타카의 심장 가르기가 개발되고 난 뒤 공격적으로 매섭게 몰아붙일 텐데 그때를 인퍼머스가 잘만 넘기면 괜찮을 수 있고 에이스 입장에서 반대로 그 타이밍에 많은 쪽 이득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타카가 들어갔는데 아다지오와 캐서린이 타카를 보면서 점사를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타카도 암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시간까지 인퍼머스가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쇼핑, 다 같이 쇼핑. 어이, 아, 의심. 아, 이런 거 때문에 타카가 이런 게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헬프 헤어린의 무자비한 추격 자체가 이렇게 스턴을 걸어주고 타카는 회전격 이후에 이속 버프를 받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왜 타카가 이제 캐서린에게 좀 까다로운 영웅인지를 보여줬고 방금 교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기회 들었다 그냥 뛰기만 했죠 타카. 아, 여기서 아, 깔루아 에이스가 무적함대에게 패배는 했지만 전체적인 CS는 똑같았어요. 그만큼 레인에서의 이 임페이 선수의 CS 파밍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특히가 많은 차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템으로 이제 환산이 되니까 그런 아이템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타카는 빠진 상태예요. 상대 인퍼머스는 뭉쳐 있습니다. 레인 쪽. 예, 인퍼머스가 이제 한타 구도를 잡을 때 굳이 무리해서 캐서린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기다리면 돼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에스팅이 들어올 때 인퍼머스가 맞받아치는 그런 그림만 만들면 인퍼머스가 조합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미니언 광산을 빠르게 먹었어요. 에이스가 빠르게 먹었다는 거는 압박을 하겠다라는 지금 의도로 보이고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흑기지 8레벨이 찍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겠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타카를 하다 보면 그 타통기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레인을 좀 더 빠르게 푸시하면서 좀 계속 싸움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에이스틱이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요. 지금이 싸움 타이밍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먼저 아, 들어가서 시바라기 아, 네. 돌고 나서 1점 따가지고 안 됐습니다. 네, 인퍼머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인퍼머스도 알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에이스팀이 뭔가 계속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런 심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타카는 보시는 바가 빠졌고요. 흑기시 성장을 못하게 그래서 잘 견제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맘마미아가 성장을 잘했어요. 맘마미아가 지금 전체 영웅 중에서 레벨은 제일 높고 레벨링은 잘했고요. 아이템도 예. 예,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네, 곧 궁이 다 찍힙니다. 궁극기가 다 찍혔을 때 이제 나타 선수가 만약에 도가니를 봐주지 않게 되면 심판 연령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턴이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폭진의 강타. 거기에서 팀원들이 광역 스턴을 맞았을 때는 진짜 난리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에이스 입장에서. 흑기 같은 경우에도 그 질주의 장화, 세 번째 신발이죠. 3티어 신발을 가지면서 생존력을 좀 높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S팀의 그 타카가 타격 강화제를 이제 갔죠. 구입을 하면서 네. 이게 싸우고 싶다는 증거예요. 지금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되면 부담이거든요. 네. 타카 입장에서 코드바 쓰는 것처럼 시간은 인퍼머스적으로 웃어준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안 만들어야죠. 약 빨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또 인퍼머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 시소 움직이면서 굳이 정글 쪽에서 정글 뭐 부위에서 먹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끊기지 말자 이거 아니야. 끊기지 말자. 이게 왜 그러냐면 흑기 자체가 후반에 갔을 때 8레벨 이후에 세지는 것도 있지만 아다지오의 경로의 전령을 써줬을 때 예, 그런 딜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 한 방이 안 들어가네요. 자, 대신 여기에서 내렸어. 개선했고요. 오지마. 자, 북진에서 썼고요. 아, 진짜 없는 틈을 잘 삐죽고 들어가네요. 네. 진짜 개인기량으로 이거는 만들어낸 킬이었습니다. 뭐 타카가 이렇게 또 타격 강화제 값을 또 했죠. 네. 이 정도면은 그렇죠. 약값 했어요. 다시 볼까요? 흑기시 키인데 회전하면서 갈라버렸습니다. 뭐 그전에 위상차 폭격이나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갔었고요. 네. 귀를 막아버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체력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타차 선수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서 좀 한타 한 번 더 이기면서 금강까지 좀 가져가고 싶어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에이스팀이죠. 자, 일단은 지금 흑기시 잘 살아갔고요. 자, 아다죽. 근데
같은데 민석창 폭격의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게 결전의 투기장이 깔리면서 어쨌든 위상적 폭격으로 상대방의 그 포지션을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다시 들어가죠, 타카! 아, 시카라면. 아, 이게. 나죠. 타카 자체가. 네, 이케! 올라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오는 거 보고 바로 아다지오가. 네, 심판의 언명으로 네. 거의 맞받아치는 게 예술이었습니다. 네. 점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스 입장에서. 일단은 금강부를 좀 가져갈 수가 좀 무리가 있고요. 심판의 언명 못 빠져나가죠. 빵! 아. 예. 스턴. 네. 이거는 흑힙도 사실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약간은 좀 신을 냈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시간이 갈수록 캐서린과 아다지오 때문에 좀 들어가는 게 계속 부담이고 네, 파카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점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간이 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사의 환갑을 모든 영웅이 다 가져갔어요. 에이스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 정도 버텨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폭진의 강타와 심판 연령 두 번 들어가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또 저렇게 타카가 또 저렇게 방어력 아이템을 하나 두 개씩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딜이 부족해서 들어가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암살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 장면만 보면은 새로 나온 그 배틀로얄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거의 배틀로얄 하는 기분이에요. 네, 거기는 아래로 못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이 레인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레인에서 싸우고 있어. 왜냐? 미니언 강산을 빠르게 가져갔으니까. 네, 요즘에 또 배틀로얄이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 아, 예. 많잖아요. 쌈 좋아하시니까 네. 처음부터 계속 그냥 네. 그리고 짧게 끝나기 때문에 네. 짧고 굵게 끝나죠. 맘마미아가 강화유리가 나왔고요. 굉장히 성장 잘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흑기 8레벨을 찍혔어요. 예, 이제 찍혔고 웬만해서는 안 죽습니다. 이제 흑기는 정말 생존력이 강하고 거기에 플러스 바다뱀의 감염까지 나온 상황. 이거는 진짜 거의 옆에서 맘마미아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스킬도 해주고 막 이러면은 진짜 죽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계속 유혹하고 있죠. 에이스는 싸우자 네. 싸우자 유혹하는데 인퍼머스가 싸움을 안 해줍니다. 네. 각을 안 줘요. 근데 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아, 이게 타카가 여기서, 노릴만한 게 없거든요. 야, 쇼핑에서 한번 네. 뭔가를 노려야 되는데 네. 자, 체크해요. 그렇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타카가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서 상대방의 딜러를 잡고 나와야 되는 타카인데 네.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딜러가 아단 그렇죠. 자 아단 이거 내 폭 자 뒤쪽에 맘마미아. 자 그래도 위상장 폭격이 정말 잘 빠졌습니다. 네, 한 명 잡고 아단 들어갔어요. 살아남았는데 흑기를 잡아낼 수 있나? 흑기 마피 여기서 깔루야 전사 두 명 2대1로 바꿨어요. 와 근데 흑기까지는 아 네 쫓아 이거 에너지 없어요. 네. 예, 네, 싸우면은 이거 흑기 체력 금방 찹니다. 방금 그래도 방금 전에 있었던 한타에서의 그 결전의 투기장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강제하면서 위상장 폭격이 제대로 떨어졌어요. 네, 몸으로 뺐습니다. 네, 나타 선수가 또 앞에서 이제 어그로 소위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어줬고요. 아단, 나타. 어쨌든 바깥쪽에서 싸워줘야 돼요. 그. 어쨌든 공간을 양쪽에서 뭐 두 방향, 양방향, 삼방향으로 좀 에워싸면서 싸워줘야 에스팀 입장에서는 좀 그 영웅들의 그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잘못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네? 지금 잘못 찾아갔어요 지금. 아, 저 친구들, 내 친구 어디 있어? 내 친구는 어디 있나? 잘못 찾아갔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체력 너무 많이 살아있는 상태여서 앞전과의 네. 앞전과의 교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구현입니다. 네. 앞선이 없어요 S팀이 지금. 아 체력 고급을 빠져요. 화산 아까고 네. 네 지금 뭐 일단 빠지기 바빠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야 근데 빛 채웠고요. 위치 바뀌었죠? 대신 앞선이 없다 보니까 네 잘 끌어주고 있죠. 야 근데 이거 살아 죽었어요. 살아나갔어요. 네 시선 끌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스카이가. 그렇습니다. 아니, 얘는 뭐 거의
네, 하지만 이퍼버스도 뭐 쫓아가지 않고 그냥 금강을 가져가는 네. 뭐 한타를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300원 네, 전리품을 챙겨간 거죠. 네, 확실히 챙겼죠. 여전히 예, 그런 점들이 좀 어렵게 작용을 합니다. 뭐 사라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뭐 금강불을 또 뺏겼고 우리 싸우는 구도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양방향 삼방향에서 어쨌든 들어가려면 에이스팀 입장에서는 맵 장악이 일단 돼야 되는데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은 지뢰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인퍼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요충지에 지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대방의 위치를 다 알다 보니까 예. 오히려 타카의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뭐 위험한 타이밍 넘기고 이제 시간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퍼머스 옥탑 쪽으로 유인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유리한 위치에 서가고 싶어하는 에이스인데 나가야죠. 저 들어오겠습니다. 어휴 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요. 그 정도 되면 아 저 타우로 도망가면 또 나서기 부담스럽죠. 자 이제 이렇게. 스카이가 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스카이와 연계가 잘 들어가면 좀 괜찮을 수가 있고 도가니를 또 가준 나타 선수라서 이제 아다지오의 뭐 어쨌든 간에 심판 활용이 이런 것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까지 힘이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무라켄? 무라켄 무심 네 무심 무심 빨리 자 이거 빠릅니다. 다 먹었죠? 와 이거를 직접적으로 먹었습니다. 자 피관리도 좋고요. 그렇죠. 이게 맵 장악의 힘이에요. 네. 맵 장악을 다 미리 기존에 해놓으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이렇게 깜짝 크라켄도 네. 되는 거고요. 이거 타워 게임은 돈 좀 벌겠다는 겁니다. 야, 물약 선수들 막 계속 먹고 있고요. 자 크라켄의 체력을 지켜야죠. 인파머스. 네, 오케이 룸 1번. 자, 믿을 거는 임페일, 임페일이거든요. 임페일. 네. 다운 체력을 다 제대로 네. 됐죠. 지금 주력 딜은 스카이예요. 네. 내내렸어. 오! 엉겼어요! 네, 엉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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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의 문서를 써줬고요. 네! 잘 싸우고 아, 있습니다! 에이서! 스카이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 무차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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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가 역시 딜을 넣으니까 싸우면 돼요. 네! 백혜선 도착 하나요! 회장기업! 오! 에이서! 30초 아웃! 와 이거 복합을 많이 네. 시킬 수 있으면은 네! 예정은 돈이 얼만데! 크라켄 땡큐! 이득이에요! 네! 크라켄이 주는 돈! 에이스 뛰어도 피 채운 거, 미녀 세지는 거. 네. 이 정도의 교전이었으면 이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분수를 써주면서 좀 신경을 썼는데 스카이와 네, 확실히 타카가 잘 파고들었어요. 네. 아, 스카이가 역시 후방 이동한 다음에 저렇게 때려버리면 쓸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다지오의 심판의 원령이 그 크라켄을 먹으면서 빠져있었죠. 예, 썼었거든요. 그 심판의 원령이 없다 보니까 예, 확실히 인퍼머스 입장에서는 질러진 그 흑깃을 좀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함이 있었죠. 네. 괜히 그렇게 타워 하나 미는데도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손을 더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벌 골드가 에이스가 상당히 앞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먹은 크라켄은 손해입니다. 그렇죠. 뭐 레이너드 간의 CS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레인 쪽에서 임페일 선수가 그래도 CS를 꾸준히 수급을 했어요. 앞서서도 무적함대 경기에서 CS 차이는 안 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원동력이 돼서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언제나 벽 넘어서 또 들어오는 이런 나타 선수의 이니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양쪽 모두 볼필이 있고요. 인퍼머스는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자 여기서 볼필이 막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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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피조리니 일단은 칼로 네. 선수가 아 아다지오의 궁을 아니 그 네. 아다지오의 궁을 잘 끊어줬고요. 백기도 예. 도망가야 되는 거야. 비 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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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긴가 이제 에이스 에이스 팀이 에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라도 돈 엄청 보는데요. 지금 20초 남았거든요. 야 크라켄이 썼던 그 전투 한타 이후에 거의 뭐 이번 한타는 거의 굳히기로 하는 거죠. 네. 돈은 6천 차 벌려놨습니다. 크라켄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크라켄. 뭔가 포지션을 인포머스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정하고 포지션을 짜고 그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맞받아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 팀의 그 과감한 돌진이
네, 이커머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순간 고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받아치는 것이 안 되고 우왕좌왕 그냥 다 줬습니다. 자, 이제 쇼핑하고 크라켄과 함께 가면 타워 두 개밖에 없죠? 아, 이게 물량 다 빨고요. 예. 딜러들 간의 성장 차이가 혹시 좀 눈에 보여요. 예, 데너리우스 선수가 이게 좀 분수까지 가면서 딜이 사실 끝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저 아무래도 그 아다지오가 네. 이렇게 피시 4분의 1피 싸워봤는데 크라켄은 전진 중이에요. 크라켄 전진 중이에요. 이거 빈드 털어요. 그래도 호카 들어가면서 카이 잡으셨나요? 아, 카이가 여기저기 정말 잘 피합니다. 명견사 이거 끝나겠는데요. 구명 에임 에이서? 네. 정말 이포머스 입장에서는 그 스카이를 노려봤는데 아 수리기동을 활용해서 정말 요리조리 피하는 솜씨가 예술이었습니다. 네. 지난 경기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2주차 들어오면 또 스카이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네. 포트레스 뭐 이런 애들 자르고 온 다음에 스카이 좋네요. GG. 지난 경기에서 그 S팀이 패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그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지난 경기의 패배를 약으로 삼아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뭐 이퍼머스 입장에서는 에이스팀이 이제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자신있어하는 영웅들을 가져갔고 그 영웅들을 가져간 것으로 인해서 에이스팀 입장에서는 정말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퍼머스 입장에서는 조합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그 이후에 경기 내에서의 뭔가 운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아쉬움을 좀 남기는 그런 좀 경기였습니다. 네, 시간은 나의 편. 아 이런 얘기하는 팀은 좀 그 전에 사건 발생해서 보통 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등목 등목. 그리고 크라켄이 양날의 검이 돼버렸었어요. 아, 크라켄이 그냥 뭐 나름 점수를 벌려놓으려고 먹었던 크라켄인데 거기도 푹 빠지고 접근해주고 소리만 봤습니다. 주장만 해볼까요? 후반부터 정말 스카이가 필요한 2점을 타카가 빈킹으로 들어와서 포인트를 많이 땄고요. 네, 그러니까 흑기시 성장을 못하게 정말 많은 괴롭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 CS 차이도 스카이랑 뭐 거의 한 50개 정도가 차이가 났었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여러 번의 교전 승리로 인해서 유리한 좀 위치를 점하는가 했었는데 이때 아다지오의 심판 연령이 없었던 게 컸습니다. 네, 그렇고 전반적으로 흑기 자체가 아이템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런 좀 성장에 방해를 했던 것이 결국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후반에 갔을 때 그 아다지오가 그 딜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긴 있죠. 네, 지키는 데는 최적하게 돼 있지만 상대방 딜러진을 뭐 점사로 잡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아, 그렇죠. 원래 성격이 이렇게 뭐 딜 뽑는 게 아닐까요? 크라켄과 함께 마무리 지으면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 아, 스카이. 오늘 뭐 스카이가 계속 네. MVP. 스카이 뭐 무적한 대화의 경기에서도 정말 준수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CS가 마지막에 봤을 때 뭐 정말 CS 머신이다 하는 드루이드 선수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도 레인에서의 그런 안정성 그리고 팀원들이 사실 임페일 선수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데 도움 많이 줬어요. 네, 자 그러면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죠. 좋은 날씨. 네,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KT VIPL 시즌 3 비조 경기 보고 오셨는데요. 에이스와 인퍼머스의 경기에서 에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MOM 존에는 임페일 선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VIPL 첫 출전이에요. 네네. 첫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희 사실 네. 첫 경기가 너무 강팀이어서 그 다음에 진 다음에 조금 이번에 지면은 광석 탈락이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돼서 좀 많이 기뻐요 지금. 네. 자 VIPL에서 사실 누적한 대화의 경기를 방금도 언급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네. 패배를 했지만 오늘은 또 멋지게 승리를 가져갔어요. 오늘 카이팅이 정말 예술이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셨나요? 아 저는 진짜 그냥 지지만 말자고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팀원들과 다독여가면서 하자고 해서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네, VGL에서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닌가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팀원들하고는 좀 오늘 경기 전에 어떤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고 그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무적함대의 경기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나요?
아, 저희가 네. 드루이드 선수가 복스랑 스카이를 원래 자주 사용하던 선수라서 네. 흑깃을 사용할 줄 몰랐는데 그걸 흑깃을 사용할 줄 모르고 뱀픽 때 생각을 안 하고 해가지고 뱀픽 때 조금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조합 때문에 진 것 같아요. 네, 조합 때문에 좀 진 것 같다.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일전이에요. 팀 GL과의 경기가 있는데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스크림은 아니지만 랭게임에서 가끔 봤었는데 네. 네, 승률이 저희가 더 좋아가지고 네, 이길 수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좀 패기롭게 팀 GL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팀 GL이 지금 1패인데 미안하지만 다음 시즌에 다시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응원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에이스팀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 많은데 한마디도 해주시죠. 첫날도 와주시고 둘째 날도 와주셔서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에이스팀원들과 또 임페일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은 퇴장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에이스 팀의 임페일 선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조 경기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팀 에이스 승리 축하드리고요.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핵과 헌터스, 헌터스와 핵의 대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T VIPL 시즌 3와 함께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죠.